투데이신문 직장인 신춘문에는 주식회사 투데이신문사,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소설문과 한국문화콘텐츠 21이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한국문단의 새바람을 일으킬 역량있는 신인 작가와 우수작품 발굴로 기업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국내외 직장인과 함께하는 신춘문의 등용문입니다. 올해는 최종 마감 결과 시부분이 887편, 소설 부분이 118편, 수필 부분이 157편, 총 1162편이 응모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어 예심과 본심을 보신 심사위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당선작과 가작을 각각 선했는데 올해는 가작을 안 뽑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나 예상과 달리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어 긴급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작을 뽑기로 고심 끝에 결정하였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직장인 신춘문예인 만큼 수상자들에 대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도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시상자들은 일어나셔서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람은 2018년 제3회 투데이신문 직장인 신춘문예에 당선하였으므로 이 상대와 상금을 드립니다. 2018년 3월 5일 투데이신문 직장인 신춘문예 운영위원회 공동대표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소설문과 회장 김선주,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 회장 김은기, 주식회사 투데이신문사 대표 박예경 드립니다. 상금은 200만원입니다. 상태 소설 부분 가자 작품명 사항골 이런 대석동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은 50만원입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상태 수필 부분 당선 위 사람은 2018년 3회 투데이신문 직장인 신춘문예에 당선하였으므로 이 상태와 상금을 드립니다. 상금은 100만원입니다. 상패 수필 부분 가자 작품명 붙이 내리는 소리 외 1편 이름 김영희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은 30만원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시부분에 한영희 존칭 뵙겠습니다. 원옥진 앞으로 나오십니다. 시부분 당선 작품명 응시외 3편 이름 한영희 위 사람은 투데이신문사 한국사보협회 한국문인협회 소설문과 한국문화콘텐츠 21에서 공동주관 2018년 제3회 투데이신문 직장인 신춘문예에 상금은 100만원입니다. 그림자놀이 외 3편 이름 원옥진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은 30만원입니다. 바로 사진 촬영과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